짬뽕 먹을 때 쫄깃한 오징어인 줄 알고 씹었는데 뭔가 푸석한 거 씹어보신 적 있죠? 이거 뭐야? 얘는 중식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인데 얘가 사실 대나무예요. 선생님, 이건 죽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나무의 어린 싹이 죽순이에요. 대나무의 어린 싹을 먹는 거죠. 선생님, 그럼 나무를 먹는 건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무를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거든요. 뭔 삽소리냐고요? 자, 보세요. 동물이 진화 계통에 따라서 무슨 목 무슨 과 이렇게 나뉘잖아요. 식물도 똑같이 무슨 목 무슨 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나무가 바로 벽과라는 거예요. 에? 대나무랑 벼랑 너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벽과 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먹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사탕수수, 호밀 이런 식물들이 다 벽과예요. 이 사탕수수 사진을 보면은 조금 대나무 친척 같기도 하죠? 대나무가 진짜 나무인 참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보다 쌀, 밀 이런 식물들이랑 더 가깝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대나무랑 다른 나무들은 좀 다르죠? 우선 나무는 속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요. 당연히 나이테도 없어요. 보시면 벼도 줄기 속이 비어 있습니다. 또 나무는 자라면서 키가 크기도 하는데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키만 크고 두께가 두꺼워지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보통 20년 정도만 자라고 그 이후로는 자라지가 않죠. 저는 한 15년밖에 안 자란 것 같아요. 대나무도 똑같아요. 얘네는 근데 좀 극단적이야. 처음에 1, 2년만 쭉 자라고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나무는 평생 크는데 반면 대나무는 한 번에 몰아서 큰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도 운동을 해가지고 근섬유, 근형질 이런 게 막 발달돼가지고 두꺼워지잖아요. 대나무는 단단해지기만 하고 더 두꺼워지거나 길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대나무는 뿌리 번식을 하거든요. 다른 나무는 뭐 씨앗을 퍼뜨려서 이 다른 곳에서 단일 개체가 성장하는 거면은 대나무는 이미 자란 대나무의 뿌리가 성장을 해서 걔가 또 다른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있는 대나무 10그루는 사실 10개의 단일 개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개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가 또 신기한 게 대나무도 꽃이 피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나무 꽃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냐면 꽃이 진짜 늦게 펴요. 보통 30에서 60년, 길게는 120년을 기다려야 꽃을 피우는 종들도 있어요. 자, 근데 대나무가 아까 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꽃들이 개화를 하면은 시들어버리듯 대나무도 꽃을 피우고 나면 죽거든요. 근데 아까 대나무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꽃을 피울 때는 한 번에 피우고 한 번에 죽어요. 이게 도원결이야. 대나무 신기하죠? 근데 이 대나무 중에서도 더 신기한, 가장 신기한 대나무 한 종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중국 원산지의 희귀 대나무인데 모죽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모소대나무라고 해요. 이 모소대나무는 정말 참담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순은 대나무의 어린 싹이고 마트 가면 판다고 했죠. 대나무는 죽순 상태에서 존버하다가 짧으면 보통 3-40일 정도만 성장하고 멈춰버리는데 이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황금 같은 시기인 죽순 상태에서 얘가 자라지를 않아요. 마트에서 파는 죽순도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모소대나무의 죽순은 고작 3cm예요 이거 짬뽕에 넣으면 욕먹어요. 뭐 다른 대나무도 죽순 상태에서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성장하기는 하는데 이 모소대나무는 1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3cm예요. 3년이 지나도 3cm고요. 4년이 지나도 3cm예요. 이 정도면 사실 성장을 안 하는 거죠. 뭐 죽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 개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게 5년 차가 되면은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4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있던 나무가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려 하루에 최대 90cm까지. 오늘 만난 친구가 키가 180인데 내일 만나니까 270이야. 이게 말이 되나요? 4월 15일에 2m였는데 5월 7일에 13m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급속 성장인 거죠. 이 대나무가 사실 4년 동안 성장을 멈춘 게 아니라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특히 한국인들은 남들보다 늦어지는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남들에 비해 늦으면 굉장히 큰일 난 줄 알아요. 뭔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성장이 정체된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대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나무는 나무랑 다르게 평생 자라지도 않고요. 꽃을 일찍 피우지도 않고 심지어 여러 번 피우지도 않아요. 한 번 피면 죽습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은 대나무입니다.